이제 도플러 이펙트예요. 도플러 이펙트는 소스가 관측자에게 가까이 오고, 관측자가 또 가까이 간다. 우선 소스가 움직인다. 소스가 움직이면은 웨이브 프론트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V 소스. 이건 등속도예요. 저 음향학에서 V는 저 교류인데 이건 등속도인데 움직이면 웨이브 프론트가 이렇게 되죠. 여기 리시버가 있으면은 왜 주파수가 올라가냐면 웨이브 프론트의 이쪽 부분이 이 파장이 공간상에서 같은 음압의 맥시멈에서 다음 맥시멈인데 이게 움직여가지고 여기가 컴프레스드 돼요. 이게 내려가죠. 파장이 내려가죠. 요 부분. 그러니까 주파수가 본래 파장보다 이렇게 움직였을 때 파장이 내려가니까 본래 주파수보다 관측되는 주파수가 올라가죠. 람다 곱하기 F는 C니까. 이 영역도 똑같이 음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리시버가 일로 갔다. 리시버가. 그러면은 자, 100Hz다. 여기 소스 있고 여기 리시버 있다. 둘다 정지에 있다. 그러면 소스가 1초에 음압의 맥시멈을 100개 만들어내는 거죠. 담배 연기에 이렇게 100개 뿜듯이. 그래서 내 귀에 1초 동안에 이게 음속으로 일로 지나가면 1초 동안에 음압의 맥시멈이 100개, 100파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1초 사이에 몇 걸음 움직여서 추가로 2개의 파장을 더 경험했다 그러면 102Hz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대로 동심원인데 여기까지 1초 후에 여기까지 들어왔던 게 들어올 게 1초 하면서 추가로 몇 개의 웨이브 프론트를 더 경험했다. 그거죠. 그런 이거 둘을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이거는 특히 아주 유도하기 쉬운데 요거 엑센트릭하게 웨이브 프론트가 되는 거는 조금 계산이 뭐 그렇게 아주 쉬운 무슨 초등학교 수준 아니면 중학교 수준의 그냥 수학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해도 공식이 사실은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결과가 측정되는 주파수 F'은 F의 C 플러스 VR, C 마이너스 V 소스. 이게 서로 가까워지는 방향이고, 멀어지는 방향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고, 멀어지는 그게 도플러 효과인데, 그래서, 100m, 요새는 누구지요? 100m 세계 기록 보유자 자메이카. 아, 우사인 볼트가 9초 뭐6 얼마? 9초 세계 기록이 얼마인가? 9초 4 얼마인가? 9초 6 얼마인가? 근데 뭐 거기 자메이카는 10초에 뛰는 젊은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림픽에 우리 저거 하려면 자메이카의 젊은 선수를 이민으로 저 시민권 줘서 받아들이면 우리 뭐야 동계올림픽에 빅토르 안처럼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자메이카의 뭐 중학생이라도 육상 선수 아주 잘 뛰는 사람 10초 100m를 10초에
그러니까 1초에 10m 퍼세크로 달려온다. 나는 가만히 있고 그 선수가 아, 그거 소리치면서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음정이 얼마나 높게 들릴까? 그 계산하면 F'은 F 343 m 퍼세크로 하면 그냥 343 소스 마이너스 10m 퍼세크죠. 이렇게 되면 F 343 1 마이너스 343분의 10.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주파수가 대략 F하고 대략 이거 분모가 이렇게 되면 1 플러스 343분의 10. 그래서 몇 퍼센트쯤, 3% 올라가나? 이게 3%쯤 되죠? 약 3%. 3% 올라가면. 그런데 똑같이 나도 또 저거다. 100m 10초에 달린다. 쟤도 오고 나도 간다. 제가 소리 지르고 나는 가면서 듣기만 온다. 그러면은 이것도 또3% 올라가요. 그러면 6%쯤 올라가는데 6% 올라가면 반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평균율로 반음이 약 6%거든요. 반음이나 올라가. 육상 선수들이 오페라 가수 안 되길 다행이죠. 오페라 프리마돈나가 하면서 막 빨리 1m를 10초에 뛰면서 하면 청중이 들으면 음정이 그 성악가가 틀리지 않았는데 반음의 반음 50센트 정도인데 그건 웬만한 사람 음정 불안한데 그 들어서 알수 있는 음정 변화예요. 음치는 물론 음정치는 모르지만 아니 웃기는 얘기로 그래서 오페라 프리마돈나가 오페라 할때 앞으로 나와도 초속 10m로 안 나오고 초속 2m 뭐요 정도로 2, 3m로 나오면 거의 음정이 50센트가 아니라 10센트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보통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음정 틀렸는지. 그러니까 음악과 관련해서는 도플러 이펙트가 이렇고, 뭐 군사적으로는 우리는 일로 가는데 가면서 액티브 소나를 쏴서 적의 저거 함정에서 되돌아오면은 그게 마치 소스 리시버가 가까워지는 거고 똑같고 이쪽으로 가면 벡터적으로 이쪽 성분만 가지고 헤이지돼요.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보고 이쪽 성분을 아는데 이 가는 방향이 이거면 삼각형 이걸로 해서 적 함정의 속도를 알수 있죠. 그런 도플러 쉬프트라고 그러죠. 도플러 F에서 F'으로 변한 그 양을 델타 F는 F'에서 F 이걸 도플러 쉬프트라고 그래요. 도플러 쉬프트. 얼마나 바뀌었냐? 그래서 해군에서 도플러 쉬프트하고 소나 이런 거에서도 이제 내가 움직일 때는 나 때문에 생기는 도플러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는 물체에서 반사된 건다 캔슬해 버려. 움직이는 물체만 디텍트할 때는 내가 움직이는 속도를 아니까 거기서 반사돼서 오는 그 도플러 효과는 빼고 그렇지 않은 주파수 성분만 하면은 가만히 있는 정지 물체가 아니고 움직이는 물체만 타겟으로 또할수 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의료 영상 진단기에서는 이렇게 해서 뭐 여기서 보내고 여기서 받아 또는 이 피가 흐르는데 이
혈구들이 작은 타겟트가 되거든요. 마치 반사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보내고 여기서 받으면 이쪽은 주파수가 내려가는데, 여기서 만일 이쪽에서 보내고 이쪽에서 받는다면 일로 타겟트가 갖고 와서 마치 벽이 여기 벽이 이렇게 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내가 보내고 내가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 소스를, 이미지 소스를 이쪽에다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간다는 거는 이게 점점 다가오고 따라서 이게 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두 배의 속도로. 그런데 이제 이 무한벽이 아니고 이런 혈구에서도 미세 반사체가 다 합쳐져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반사하는 물체처럼 돼서 거기서 도플러 쉬프트를 이용해서 이 혈류의 속도를 측정하고 요거 단면을 곱하면 혈류량을 해서 의료영상 진단기에 도플러로 해서 뭐 흘러가면 빨갛고 뭐 흘러 들어오는 쪽은 파랗고 방향에 따라서 빨갛고 파랗게 해서 단면으로 그런 거 의사들이 이제 보고 자기가 진단을 내릴 수 있게 하고, 또는 하수 종말 하수 처리장에서 무인 하수 처리할 때 이 하수 흘러 들어가는 양에 맞춰서 약품이나 공기나 뭐나 불어 넣어야지 되는데, 이 폐 하수의 속도와 단면 곱해서, 그래서 그 저 유량을 지금 현재 얼마 들어오는지 그걸 자동 측정해서 시스템을 완전 자동화하는데, 또 이런 이제 보통 초음파 도플러를 많이 쓰죠. 다른 오디오 어쿠스틱스에서는 고속도로에 이렇게 있으면 나한테 오면 주파수가 올라가서 웽 하고 하다가 나를 지나가면 웽 하고 내려가죠. 멀어지니까 그 귀로 측정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구급차가 무슨 사이렌을, 소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 구급차 소리, 우리나라 구급차 소리 울려도 안 비키죠. 근데 꼭 모범적인 나라 하면 독일을 하는데 구급차가 가면 쫙 비켜서 쭉 가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오냐, 방송에서 아무리 가끔 그거 나와도 안 비켜줘. 네가 뭔데, 나도 바쁜데. 근데 독일에서는 그 구급차가 띠따 뚜따 하는데 그 음정이 있어요. 띠따 뚜따 하는데 가까울 때하고 지나갈 때 그 음정 변화 가지고 그 구급차의 속도를, 그 음정의 변화가 뭐 장삼도였다 음악적으로. 그러면 그 주파수의 비가 2대 3. 그러니까 2대 3 돼서 가까울 때, 또 멀어져 갈 때, 그게 뭐 주파수가 2대 3이 된다면은 소스의 속도가 얼마 되겠느냐. 리시버는 가만히 있고, 그거는 뭐 학생들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죠. 그냥 저거 해서 공식 대입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도플러 이펙트도 프랙티컬리 그렇게 쓰이는, 꼭 뭐 우리가 그냥 고속도로에서 차 지나갈 때 음정의 변화를 아는 거 이외에 진짜 쓰이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도플러 효과를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 저희 지금 소리, 아니, 동심원을 그려야지 되는데, 이게 서브소닉으로 소스가 음속보다 낮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자꾸만 나오면서 이게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이게 초음속에, 아니 딱 음속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속에 도달하면 VS가 C. 그러면
여기서 지가 가는 속도대로 똑같이 가서 웨이브 프론트가 여기 꽉 만나서 여기에 이 위치적으로 고압 프론트가 생겨요. 그래서 쇼크웨이브. 쇼크웨이브, 이게 음압이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그린다면 여기는 대기압이다. 여기 이렇게 했다가 여기는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웨이브 프론트가 생기는데 옛날에, 지금 아주 옛날엔 국군의 날 군인들이 행진하고 학생들도 교복 입고 밴드부 앞세워서 시가 행진하고 그리고 한강에서 에어쇼를 했어요. 근데 50년대는 우리 군은 초음속 전투기가 없었어. 그 F-86 서브소닉 그게 저 아음속이죠. 뭐 마하 0.8 뭐 0.85 이렇게. 근데 찬조출연으로 미 공군이 초음속 저트기를 가져와서 음속 돌파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나르다가 이렇게 되는 순간 돌파를 이제 해버리면은 웨이브 프론트가 이건 VS가 음속을 돌파하면은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죠. 더 빨리 가죠. 이렇게 이거보다. 근데 이때 뻥 하고 소리가 들려요. 쇼크웨이브. 진짜 들었어요. 제가 뭐 중학생 때 이런 때 한강에 에어쇼 한다 그러면은 전투기들이 한강 다리로 싹 지나가는데 김신 장군이 우리 애국지사 김구 선생님 아드님이 김신 장군이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공군 참모총장까지 했는데 뭐 중령 대령 때 한창 그 전투기 조종 잘할 때 F-86으로 한강 다리 지나가면 박수하고 근데 우리는 초음속 전투기가 없어서 미군 공군에서 초음속 돌파 이제 한다고 그러면 샥 날라오면서 뻥 하고 한번 들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죠. 음속을 넘었으면 뭐 그런 걸 실제로 들었는데 지금 성남 비행장에서 에어쇼 안 하나? 요새 하죠. 그리고 전투기 뭐 세계 여러 나라 러시아 전투기도 팔아먹으려고 와서 하고 거기서도 초음속 돌파할 거예요. 그때 저는 이 쇼크웨이브를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는데 요새 학생들 물어보면 들어본 적 있다는 사람 없어요. 요새 할일 없이 뭐 성남 비행장에 에어쇼 구경하러 가는 사람은 아마 서울대학교 못 들어오는 모양이죠. 아, 그러니까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고, 이건 그거였는데, 그냥 PDF 파일이라서 그렇게 되고, 이거는 이제 음속을 돌파해서 할 때, 이거 방향이 반대인데, 마크콘이라고 그러죠. 이게 웨이브 프론트에 이렇게 돼서 콘이 되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음속이 되고 C가 되고 여기 C가 되고 여기서 여기는 빨간 걸로 하면은 V 소스가 되겠죠. 그래서 오브젝트 또는 소스. 그래서 사인, 이게 알파인데, 이 각도가 알파인데, 사인 알파가 초음속 전투기의 VS분의 C가 되죠. 이거를 마크콘이라고 그러고, 마크콘이 저렇게 실제로 뭐 압력이 다른 조용한 저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실제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저는 음속을 C로 표시하는데, 음속을 C로.
속을 C로. 그리고 입자 속도나 또는 또 공기 중에서 입자 속도 또는 소스 서피스의 속도. 이거를 V로 쓰죠. 그런 학파에 속하는데 다른 뭐 미국의 일부 학파에서는 음속을 V로 하고 이거 입자 속도나 속도를 또나 속도를 U로 쓰는 학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책 그런 걸 보실 때 뭐 이게 나타나도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이 그 variable을 뭐로 쓰는 건 당신 자유다.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또 물리학자들은 광학의 전자파의 속도를 C인데 왜 네가 헷갈리게 음속을 C로 쓰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전자파나 빛의 속도는 거의 쓸 일이 없어서 그렇다. 그게 대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데시벨 척도 여러분이 아는 본래 파워의 미로 어떤 기준 파워에 대해서 내가 취급하는 파워 P안을 B를 내서 로그로 10의 로그로 하고 그걸 10배로 10배로 안 곱하면 벨이 되고 벨이고 10배를 곱하면 10분의 1 되는 거다 해서 데시벨 이게 벨 연구소에서 만든 크기인데 본래 이런 파워도 되지만 사운드 프레셔 레벨, 음압 레벨에서 이제 레퍼런스 파워를 20 마이크로 파스칼로 하고 이게 1kHz에서 건강한 젊은이가 겨우 들을 수 있는 그런 히어링 스레시홀드의 부근에 있는 그런 음압이에요. 20 마이크로 파스칼에 대해서 이건 이펙티브 밸류 음압을 해서 20의 로그로 해서 이거의 제곱이 음압의 제곱이 이제 인텐시티가 되니까 인텐시티는 10의 로그 그래서 인텐시티 레벨의 레퍼런스는 피코와트 퍼 스퀘어 미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때 음압이 인텐시티 이때 인텐시티가 대략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그건 이미 구할 수 있어요. 평면파에서 평면파로 가정하고 인텐시티는 E의 로제로스 2분의 음압의 피크치의 제곱 뭐 이거 이 피크치를 음압의 피크치 오늘 새로 오신 분 이거 피크치가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음압을 오실로스코프로 마이크로폰으로 하면은 음압을 P of T 마이크로폰의 교류 신호로 잡히죠. 그래서 그걸 감도를 다 하면은 물론 파스칼로 나오지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 이걸 음압의 피크치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펙티브 밸류는 물론 로제로스의 P의 이펙티브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 음압 레벨이 LP 음압 레벨이 0dB다. 그러면 그때 음압은 이펙티브 밸류는 20 마이크로파스칼이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6승, 5승이죠. 20이니까. 5승 파스칼. 그러면 이때 인텐시티는 얼마인가?
이거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때 인텐시티는 이때 인텐시티 I 레퍼런스를 여기 B로 한 게 사실은 이 여기에다가 PB, IB 그거는 PB는 P 레퍼런스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IB는 I 레퍼런스 이렇게 이해하세요. B를 쓴 게 우리 사부님이 독일 분이 돼서 베츠흑스 샬드로 베츠흑스 인텐시테트 그래가지고 베츠흑이라는 게 그 레퍼런스라는 뜻이에요. 그거에 그거를 기준으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독일어식의 서브스크립트에서 미안해 IREF나 뭐 PREF 또는 P0, I0로 해가지고 레퍼런스로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은 혼동을 안 해요. 왜 하필 B냐 이게 그. 이때 인텐시티는 I레퍼런스가 아니고 I레퍼런스에 조금 차이가 나죠. 자, 이때 로제로스 2분의 P의 이펙티브의 제곱 분 이거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의 파스칼의 제곱 로제로스는 415 레일레이죠. 그러면 파스칼 제곱을 레일레이로 하면 분명히 와트 퍼 스퀘어 메타가 되고 이거가 대략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는 이게 415분의 4 415분의 400이 되니까 이걸 400이라고 치면 딱 저거죠. 근데 조금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 퍼 스퀘어 메터보다 조금 작아지지. 이거 계산을 해서 뭐 0.9 얼마 곱하기 0.9 얼마가 415는 401 플러스 15 아니 400분의 15 400분의 15는 몇 퍼센트? 4, 4, 16 4% 정도? 그러면 아마 0.96 얼마 이렇게 될 거예요. 대략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는 대략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래서 레퍼런스 레퍼런스 인텐시티나 레퍼런스 음압이 이거일 때 대략이래요. 그러면은 한 평면 음파에 대해서 LP하고 LI하고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이거와 이거 똑같이 온다면 레퍼런스를 레퍼런스를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 퍼 스퀘어 메터보다 조금 더 작게 해야죠. 근데 크게 했으니까 수치는 이게 약간 크겠죠. 약간.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자, 이 정확한 데피니션에 의거해서 평면 음파에 대해서 LP는 LI 더하기 델타 L인데 델타 L은 얼마가 되는지 가끔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0.0 뭐 얼마 데시벨 나와요. 그런데 표준연구소에서도 0.1 데시벨 그 정밀도로 측정 못해. 보통 엔지니어링에서는 1 데시벨 보통의 음향 측정 장비 그저 1 데시벨 정도
정확도로 측정 가능하고 표준 연구소에서도 아마 전 세계적으로 0.2데시벨이나 그 정도까지밖에 측정 못 해요. 근데 학생들 보고 데시벨 계산하려면 72.63698데시벨. 그러면 야, 이놈의 자식아 필요 없이 왜 연필하고 종이 쓰냐? 데시벨은 프랙티컬리 소수점 한 자리면 75.3데시벨. 그 3을 세계 최고의 표준 연구소도 3인지 4인지 2인지 정확히 측정 아직도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는 왜냐? 72.3이다 그러면 아이 우리가 측정하면 72dB 되겠지. 73은 아니고 72 쪽에 가깝겠지. 그러니까 첫째 기기들이 그 정도 정밀도에 와 있고 우리 귀가 대략 들어서 소리의 크기를 구분할 수 있는 게 대략 1데시벨이에요. 대략. 그게 주파수 범위와 인텐시티 범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대략. 그래서 벨 연구소에서 1데시벨을 스텝을 1데시벨을 만든 이유가 그 벨로 만들면은 너무 커지고 또뭐 데시벨 이하로 100분의 1, 밀리벨 이렇게 하면 필요 없이 단계가 이 귀하고는 관계없이 단계가 너무 파인하고 그래서 1데시벨 한 거니까 여러분 계산하실 때 소수점 이하 하나만 거의 그러니까 뭐저 암산으로도 데시벨 이렇게 해서 할수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LPO 숫자상으로 LI하고 거의 같아서 공기 중에서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냐, 사운드 인텐시티 레벨이냐, 그거 구분 안 하고 사운드 레벨. 그렇게 얘기 보통 해도 돼요. 그리고 그 사운드 레벨 가지고, 그걸 이걸로 해석해서 계산이 좋으면 이걸로 하고, 이걸로 해서 좋으면 이걸로 하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즐겨서 하는 게 여기 포인트 소스 있다. 파워, 레디에이티드 파워 1와트다. 근데 3m 밖에서 음압 레벨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이거 계산이 음압 계산하려면 한참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근데 인텐시티는 4파이 R 제곱분의 파워. 그러면 1와트 4파이 곱하기 3의 제곱 메터. 그러면 대략 이거 99, 이거 10, 얼마, 대략 10의 마이너스 2승 와트 퍼 스퀘어 메터가 돼서 대략 이게 여기선 정확하게 100dB. 인텐시티 레벨 암산으로 구할 수 있어요. 요거 여러분 정확하게 계산해서 찍어서 저거에 의해서 한번 해보세요. 거의 100dB에서 뭐, 그리고 정확한 거 찍는 거지. 찍어도 쓰실 때뭐 99.3412dB 그렇게 쓰시지 말라는 거예요. 소수점 하나만 쓰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게 데시벨 스케일인데 이건 이제 앱솔루트 데시벨이야.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나 인텐시티 레벨. 근데 상대적인 데시벨. 상대적인 데시벨은 혼동 상대적 dB 스케일. 그걸 델타 L이라고, 델타 LP. 이것도 물론 dB죠. 는 20의 로그 P1 이펙티브 P2 이펙티브. 그래서 이것도 dB죠.
또 상대적인 델타 LI는 10의 로그 I1 대 I2를 해서 이것도 DB죠. 이거는 두 소리를 비교할 때, 음압과 인텐시티를 비교할 때. 그래서 제가 하는 버릇대로 하겠습니다. 이걸 바꿔요. 왜냐하면은 큰 거를 2라고 그리고 작은 거를 1이라고 제가 늘 하기 때문에 오늘 괜히 보통 때 하던 짓대로 해야지 반대로 하면 좀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려면 이게 크고 이게 작은 거죠. 그래서 여기 아이 뭐 I1 이렇게 돼 있고 델타 LI 그래서 이게 1이면은 0dB 인텐시티가 같다. 인텐시티의 B가 1대1이다. 똑같이 뭐몇 와트 퍼 스퀘어 미터 똑같다. 그러면 그 80dB에서 80dB 빼면은 이거 dB, 요거 80dB에서 80dB 빼면 0dB 똑같은데 이게 10의 로그 I2의 I 레퍼런스, 여기 레퍼런스로 씁시다. 마이너스 10의 로그 I1의 I 레퍼런스. 그래서 이거는 L2, LI2, 마이너스 LI1. 그래서 이게 2가 됐다. I1 대 I2가 2가 됐다. 그러면은 이게 2가 되니까 로그 2는 0.3010. 그10 곱하면 3.01 dB. 근데 과감하게 3 dB. 그러니까 이게 83 dB고 이게 80 dB였다. 그러면 숫자로 83 빼기 80 해서 델타 L은 3 dB라는 게 이게 수학적으로 그대로 성립되는 거죠. 10의 로그 이쪽으로 보면 83에서 80뺀 거고 여긴 그냥 B로 그냥 한게 수치하고 단위하고 다 같은 거죠. 만일 이게 3이다. 그러면 로그 3은 0.4771. 그래서 10을 곱하면 4.771인데 과감하게 5dB. 이건 4.771dB. 그러면 제가 얘기해 놓고 제가 또 이상한 짓을 하니까 4.8dB라고 그러십니다. 정확하게. 근데 암산하는 데는 5dB면 충분하고, 이게 4. 4배 크다. 그러면 로그 4는 로그 2의 제곱이라서 6dB가 되죠. 5가 되면 5는 2분의 10이 돼서 로그 10 빼기 로그 2 해서 로그 2는 3dB고 로그 10은 10dB라서 이게 7dB가 돼. 그다음에 6이면은 2, 3은 6이 2 곱하기 3인데 데시벨 스케일에서는 이게 더해져서 8dB가 되고. 그다음에 7, 8, 9, 10. 이걸 조금 촘촘히 써야지 되겠네. 4, 10. 4는 6dB, 5는 7dB,
7dB, 6은 8dB, 8은 2의 3승이니까 이거의 3승에서 3 곱하기 3에서 9dB가 돼요. 8. 이거. 10은 10dB잖아요. 여기는 8.5, 9.5. 이렇게. 10까지 그냥 암산으로. 아,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정말. 하다 보면 알게 돼야지 그게 음향하는 사람이지. 외워서 이거를 하면은 아직 음향 가지고 안 먹는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이렇게 자 알게 돼서 인텐시티 레벨이 그 3dB면 인텐시티가 1대 2. 뭐 6dB 차이 나면 1대 4. 9dB 차이 나면 1대 8. 그리고 이제 이게 100, 1000이 되면 20dB, 30dB가 되는 거지. 100배, 1000배 되면. 음압 레벨은 조금 그게 이제 제곱이 되기 때문에 3dB 1대 2가 되면은 요거의 루트, 제곱근이 되죠. 음압이 루트 2가 되면은 그때 3dB죠. 제곱이 1대 2가 되니까. 그래서 음압이 1대 2가 되면은 6dB가 되죠. 이게 제곱근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인텐시티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좋죠. 뭐, 데시벨 스케일을 할 때, 그냥 무조건 캘큘레이터에다가 찍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그 오더가 대략 맞는지. 그러니까 캘큘레이터로 찍으니까 83.2dB가 나오는데 대략 80dB가 되는지는 머리로 체크하면 돼요. 그게 좋아요. 그래서 80dB보다 조금 클 거다. 그래서 83dB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캘큘레이터로 찍은 거를 저거 확인하는데 어느 학생은 계산하라 그러면 236.1dB 해놓고 지가 생각해도 물음표를 해. 아, 이런 교수님이 얘기하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범위가 되게 0dB에서 120dB라고 얘기하신 건 기억나는데 200몇 dB, 이거 뭐 폭탄 터진 것도 아니고 고막 터질 일 있나. 지가 계산하고도 물음표를 해놓는 건 재미있어요. 아주 애교가 있는데 뭔가 샛길로 간 거지, 그게. 자, 그 다음에, 다음 챕터로, 다음 챕터로 좀. 진도는 거의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말을 막 쏟아붓고 하지 않아도 좀이 속도로 해도 본래 예정한 게 커버가 될것 같아. 이제 반사와 투과인데, reflection and transmission. 굴절은 reflection이 아니고 refraction이죠, 굴절은. 거의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우선은 매질은 모두 유체다. 그리고 경계면은 무한평면이다. 거기 수직되는 방향으로 음압의 입사파가 들어오고, 일단 이것만 주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아마도 일부는 투과하고 일부는 반사할 거다. 그러면은 수직 입사하면 수직 투과, 수직 반사밖에 없냐? 이거 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가거나 이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건 당신 말도 안 된다. 상하 시메트리에 의해서 여기가
수직입사한 게 일로 이렇게 간다는 건왜 그럼 이쪽으로도 간다는 거가 아니냐. 그러니까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모두 있다고 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답이 나온다면 되지 않냐. 조건이 뭐냐.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해야지 된다. 바운더리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그래서 우선 내질 1의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가 로제로 C1인데 그리고 1인데 이거 뭐 너무 서브스크립트 슈퍼스크립트 있으니까 그냥 G1이라고 하고 이건 G2라고 하고 로제로 1, 로제로 2를 이거 사실은 여기 제로를 안 붙이면 음향학적인 덴시티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정의될 때 교류 부분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이 챕터에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자. 이거 직류 부분을 그냥 로 제로 1을 이렇게 하기로 하자. 여기에 맞춰서 뭐 그렇게 하고 이제 x 이퀄 제로에 경계면이 있다. 그래서 정의가 음압의 반사 계수 프레셔 리플렉션 코에피션트는 뭐냐? 입사파의 크기, 입사파 분의 반사파. 이게 꼭 리얼 R이 실수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위상 차이가 반사되면서 위상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 컴플렉스 넘버다.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정의되냐면 바운더리에서 정의되는 거죠. 이런 바운더리는 여기인데 여기서 들어온 거고 나온 게 아니라 바운더리에서 들어온 거 분의 반사되는 거. 그래서 이거를 페이서로 나타내죠. 사실은 절대값하고 위상각으로 각각을. T는 pressure transmission coefficient, 음압에 대한 투과계수. 이거 입사파에 대해서 투과파가 뭐 실수일 수도 있고 위상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intensity에 대한 반사계수는 R하고 인텐시티 I인데 입사 인텐시티 분의 투과 반사 인텐시티 근데 반사 인텐시티는 타임 에버리지를 하기 때문에 위상 차이가 음압에 위상 차이가 나는 게 한 주기를 하면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음압의 제곱의 미래이기 때문에 음압의 반사 계수의 절대값의 제곱. 그래서 아까 제가 무향실 얘기할 때 무향실이 이 반사계수가 인텐시티 반사계수가 100분의 1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음압에 대한 반사계수는 10분의 1. 10분의 1의 제곱은 100분의 1이 됐죠. 입사 인텐시티분의 반사 인텐시티가 100분의 1 이하면 된다. 그러면 음압에 대해서는 입사 음압의 크기의 10분의 1이면 그 제곱이 되니까. 비슷하게 인텐시티의 투과 계수는 입사 인텐시티 분의 투과 인텐시티인데 여기서는 메디움이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가 다르니까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를 고려해야지 되죠. 자, 여기 G1 G2 여기 PI PT R PT 제가 의도적으로 화살표를 이걸 제일 크게 해요. 그리고 일부가 반사하고 일부가 투과 된다. 뭐 그게 조금 이해하기 눈으로 보기도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TI, intensity는 IT, II. II는 뭐예요? 뭐, 입사 intensity의 사실은, 제곱, time average,
타임 에버리지 보니까 이거에 RMS G1 2분의 이렇게 되죠. 2분의 G2 PT의 제곱. 사실은 절대값으로 하는 게 좀 정확하죠. 피크치나 절대값으로. 그러면은 G2분의 G1이 되고 이거 PI의 절대값의 제곱과 PT의 절대값의 제곱은 이건 T의 투과계수, 음압의 투과계수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 관여하게 되고 이건 RI는 메디움이 같으니까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가 똑같으니까 여기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파워를 계산할 때 단면적을 고려를 해라. 그래서 일부러 단면적이 다른 도파관을 만들고 여기서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서 그 단면이 다르게. 그러면 R 파워의 반사 여기 들어와서 여기 반사되는 파워에 대한 반사 계수는 인텐시티 반사 계수하고 똑같죠. 일로 들어가고 일로 가서 입사파의 파워와 반사파의 파워가 같은 단면 를 곱해지니까 언제든지 이런 거죠. 피아이 파워의 파워는 여기 좀 이렇게 크게 피아이는 아이에다가 AI 이렇게 되는 거죠. 인텐시티에다가 여기 평면음파가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 단면을 통과하는 토탈 인풋 파워는 인텐시티에다가 면적 곱한 거죠. 뭐. 그리고 반사 파워는 PR은 IR에 똑같이 A1이죠. 그러니까 이 반사 파워에 대한 R 파워 파워라고 파이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PRPI 입사 파워에 대한 반사 파워고 이걸 이렇게 보면 단면이 똑같으니까 RI 그렇죠. I, R, I, I 해서 R, I가 되고 음압에 대해서는 이거 제곱이 되고 이렇게 위에 식은 그렇게 나온 거고 밑에 식은 여기와 여기가 메디움도 다르다. 그럼 G 두 번의 G1이 되고 이 단면을 트랜스미티드 T 파워는 입사 파워분의 투과 파워 근데 이거는 입사 파워는 입사 인텐시티 분의 AI 이건 투과 인텐시티 곱하기 AT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II분의 IT에 이미 이게 임피던스가 고려가 됐었고 단면적이 분자가 AT가 되고 이건 음압에 요거 이렇게 됐죠.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하면은 반사 파워 더하기 투과 파워는 1, 입사 파워가 1로 노멀라이즈 하면 이 둘의 합은 1이다. 근데 이 바운더리에서 손실이 일어난다. 그러면 플러스 이 바운더리에서 일어나는 손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파장보다 얇은 격벽이 있다. 근데 뭐 흡음 물질, 얇은 뭐 다공성, 무슨 매트가 있다. 그리고 낮은 주파수에서 그런다 하면 그 바운더리가 바운더리를 아주 무시어 두께에 비해서 작으면 그냥 이런 무시하지만 여기서 사라지는 에너지가 있을 때는 그것까지 더하면 되죠. 이건 에너지 보존은 뭐 상식이고. 자, 이제 수직 입사하는 음압에 대한 반사 계수 유도해 보자. 이거 입사파, 반사파, 투과파예요. 그래서 웨이브 벡터라고 그러죠. 이거 X성분만 K1, K2가 메디움 1에서는 K1이고 메디움 2에서는 K2로 달라지죠. 왜냐하면 K1은 C1분의 오메가, K2는 C2분의 오메가죠. 오메가는 같죠. 주파수는 같죠. 그런데 음속이 다르니까 K1, K2가 달라요. 근데 또 아주 이론 좋아하는 사람은 야, 입사파의 주파수를 100kHz를 저거 아니 100Hz를 보내면 반사파나 투과파도 왜 100Hz냐? 거기 200Hz나 300Hz 그런 거 안 생기냐? 난리니어 시스템에선 그게 생기죠. 그러니까 무슨 메디움에서 바운더리에서 무슨 난리니어리티가 생겨서 100Hz로 쐈는데 거기서 하모닉스가 발생해서 저쪽으로 200Hz가 실제로 뭐 고체 얇은 그런 거 했을 때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 꽤 고차적인데 가서 하는 얘기고 지금 바운더리가 두께도 없고 그냥 매질 1, 2가 그대로 접해 있다. 그러면 그 바운더리가 어떤 난리니어리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주파수 성분 하나가 있으면 그 하나가 그대로 반사파, 투과파의 주파수 성분도 똑같은 2파의 F 오메가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글쎄 제가 음향학 강의 서울대에서 하면서 가끔 가다가 이런 엉뚱한 질문을 제가 하고 제가 또 싱거운 대답 아닌 대답 아니면 엉성한 대답을 하고 그러는 그랬던 이유가 아, 무조건 그냥 다 맞다 맞다 하고 가지 말라. 의심은 의심과 호기심이 뭐 학문적으로 대성하기 위한 조건 중에 좋은 거다. 남이 클리펠 박사가 만들어 놓은 그 디바이스가 아주 완벽하지 않을 거다. 뭐 그리고 의심하는 거기서 개선이 나올 거니까. 뭐 그건 이제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입사파는 pi의 p 크치에 e의 j 오메가 t 마이너스 k1x. 뭐 k1도 벡터고 x도 벡터인데 해봤자 플러스 x 방향으로 가니까 스칼라로 k1x. 반사파는 네가티브 x 방향으로 전파되니까 여기 플러스가 되죠. 되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투과파는 이제 피크 앰플리튜드가 PT가 되고 마이너스 K2의 X,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러면 반사나 투과할 때 위상 차이가 혹시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걸 다 이 PI는 그냥 리얼이지만 PR이나 PT의 피크치 안에
위상텀도 집어넣는 걸로 요거가 컴플렉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첫째는 음압의 연속이다. 바운더리에서 x equal 0. 왜? 이걸 바운더리 1이라고 그러고 이걸 2라고 그러면 이쪽에서의 음압 P1의 XT는 음압은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PI의 XT 플러스 PR의 XT예요. 압력은 더해진다. 그런데 여기에 P1의 X equal 0T는 PI의 X equal 0T 플러스 PR의 X equal 0T다. 바운더리 X equal 0에서 우연히 한순간에 이게 충족시켜지면 안 되고 모든 순간에 걸쳐서 이게 충족되어야지 된다. 이거를 이렇게 간단히 써놨지만 일부러 이렇게 써놓는 이유는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을 우연히 어떤 타임 포인트에서만 이게 만족해서는 안 되고 늘 그래야지 된다. 왜? 왜가 여기서 필요하죠. 왜? 왜 그래야지 되냐? 아니, 이건 이거고, 저거죠. P1은 이런데, 이쪽에서 P2, XT는 PT의 XT하고 똑같죠. P2는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P2의 X equal 0T는 역시 PT의 X equal 0T인데 이게 같아야지 된다는 거죠. 이거가 이쪽이나 이쪽이 같아야지 된다. 그러니까 P1 X equal 0T와 P2 결과적인 X equal 0T. P1은 입사파와 반사파의 음압이 그냥 스칼라량으로 더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왜가 중요하죠? 왜? 왜 이래야지 되느냐? 그러면 대답은, 아이고, 뭐, 전자기 그런 것도 할 때, 어느 한, 만약에 얇은 도체가 그라운드 돼 있다. 그러면 어느 곳이나 제로볼트고, 그러니까 한 바운더리에서 두 개의 값을 가질 수 없다. 그게 좀 구차한 대답이에요. 전자기를 배우고 그래도 똑똑한 학생이 바운더리가 두께가 없는데 두께가 없는 바운더리의 음압이 그러니까 전자기에서 보면 포텐셜이 유일하게 계산이 돼야지 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럴 거다. 그꽤 전자기학을 한 거를 여기에 대답을 잘한 거예요. 근데 음향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조금 쉽게, 음향학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언제든지 마이너스 그래디언트 P는 로제로에 이게 뉴턴의 운동법칙에서 나온 오일러 이퀘이션인데 음압의 그래디언트는 음압을 x방향으로 편미분하면은 로제로에다 그곳에서의 입자의 가속도가 나온다. 근데 만일 여기서 바운더리에서 음압이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음압이에요. 근데 이건 0이라고 그러고 어느 순간에 P1이라는 게 나왔고 이건 제로고 어느 순간에 여기 P2다. 그러면 여기는 두께가 제로인데 음압이 차이가 나니까 그레디언트가 무한대가 돼요.
그레디언트가 무한대가 되고 이 바운더리가 바운더리에 이 여기 바운더리 이제 단위 면적당 질량이 되게 되는데 이 바운더리에서 질량이 없는 바운더리가 무한히 가속돼. 그래서 지구상에 있던 게 무한대 가속도로 해서 우주선처럼 우주로 날아가 버릴 수 있다. 바운더리가. 그래서 매스리스 바운더리에는 질량이 없는 바운더리는 반드시 P1과 P2가 같아야지 양쪽 어깨에서 압력이 같아야지 이 바운더리가 가만히 있다. 압력의 차이가 나면 가속이 되고 더구나 이 그레디언트가 무한대가 되면 곤란하다. 그걸 이제 다시 바꿔 말하면은 요거에서 그다음에 바운더리를 이렇게 가지고 일부러 단위 면적당 질량을 m'으로 주어요. 신입생 환영회 때 옛날에 못 먹고 못살때 중국집에 칸막이 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서 떠드는 게 음파가 가서 칸막이가 진동해서 옆에 방에 들려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질량이 있어. 그러면 이거와 이거가 P1과 P2가 달라야지 소리가 여기서 일로 가요.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가 반응을 해야지 돼, 소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가 있을 때 이제 매스 없는 매스리스 바운더리에서 반사 계수를 구하라고 해놓고 중간고사에는 이렇게 파장에 비해서 얇은데 단위 면적당 질량이 몇 킬로그램 퍼 스퀘어 미터인 시트가 있다. 그리고 그때 반사 계수, 투과 계수 구하라. 그래도 해요. 꽤 그렇게 쉽게. 야, 그거 어떻게 그거. 이거 지금 겨우 매스가 없는 바운더리였는데 그냥 베이식에 충실해서 하면은 이제 그거 나오는데 그건 우선 저 나중에 아마 여기 강의 중에 나올 거예요. 우선 음압의 연속이 왜 연속이어야 되냐를 다시 매스리스 바운더리로 그거를 그냥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해서 설명을 좀 음향학적으로 해보면 그렇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입자 속도가 연속이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입자 속도가 이건 입사파의 입자 속도, 반사파의 입자 속도, 투과파의 입자 속도인데 사실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다 그리면은 입사파는 pi는 p의 피크에 2의 j 오메가 t 마이너스 k1의 x 이렇게 되고 pr은 r 배 p의 피크에 2의 j 오메가 t 플러스 k1 x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로부터 입자 속도를 구하면 vi는 로제로스 2분의 p의 피크치에 2의 j 오메가 t 마이너스 k1 x가 되고 반사파는 이거를 해서 반사파를 하면 마이너스 로제로스의 r p 2의 j 오메가 t 플러스 K1X.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부호 마이너스가 포지티브 X 방향으로 볼 때는 이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는 여기는 압력은 그대로 R배만큼 돼서
이것만 전파 방향만 바뀌는데 거기서 위상이 바뀌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밑에 써놓은 게 EVR 속에 마이너스까지 있으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이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 밑에 식에다가 지금 이 경우에 VI 마이너스 VR이라고 할까? 그것도 조금 문제인데. 부호가 아니면 이걸 써놓는 게 좋죠. VR 속에 아니면 이렇게 저거 자체가 수학적으로는 맞는데 여기다가 VR로 하면은 이거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것도 있으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는 VT 해놓고 이렇게 해서 네가티브 이렇게 좀 부호는 이거의 반대다. 그렇게 하든가 마이너스로 하든가 이식 자체는 VR 속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식 자체는 맞는데 실제는 이거와 이거는 반대 방향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서 PT는 물론 여기 이제 요거 다음에 PT는 T만큼 해서 E의 J 오메가 T 마이너스 K2X가 되고 여기서 VT는 플러스 이건 로제로 C1이죠. 그러니까 이게 1, 2가 있으니까 좋지 않아 이게. C1. 이건 TP의 G2. 2의 J의 오메가 T 마이너스 K2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부호를 포함해서 이거와 이거를 더하고 X equal 0로 하면은 이거 X equal 0한 거하고 같아 이지된다. 입자 속도가 연속이어 이지된다. 바운더리 컨디션 두 번째예요. 왜? 여기서도 또 왜를 해야지. 왜? 아까 제가 이 1, 2로 한그 표시한 걸로 P1 X equal 0 T는 P2 X equal 0T. 아까 매슬리스 바운더리는 연속이어 이지된다는데 이제 V1 X equal 0T는 V2 X equal 0T가 되고 이거는 이거 두 개의 합이죠. VI 플러스 VR이고 VR 속엔 마이너스 부호 포함. 이거는 VT죠. T죠. 그래서 모든 시간에 대해서 요거 다행히 X equal 0 하면은 J 오메가 T만 남아. Exponential 이거 0 하면 없어져서. 이건 0고 오메가 T만 남아서 좋아요. 왜? 여기 왜? 이게 왜? 이번에 또 왜? 사실은 이거보다 더 긴박한 건그 사이 1에 x equal 0 t는 그 사이 2에 x equal 0 t. 이건 뭐냐? 바운더리를 이쪽에서 관찰해서 메디움 1 쪽에서의 변이와 메디움 2 쪽에서의 변이가 같아 이지된다. 그건 똑같이 움직여 이지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갈라지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아이디어란 유체에서는 모세의 기적이 없다. 기적은 사기다. 아이디어론 유체가 이 바운드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진공이나 공기나 뭐 무슨 그런 건 만들 수 없다. 아이디어론 유체는 간극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곧바로 채워진다는 거죠. 이거가 되기 위해서 이거를 한번 미분한 것까지도 같고 이거의 적분상수가 같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의 기적은 없다. 아이고 성경 기독교 아니 저도 서류상으로 가톨릭인데 강의 시간에 이렇게 종교에 반하는 중세기에 제가 이렇게 했으면 사형당했어요. 진짜 중세기에 모세의 기적이란 있을 수 없다. 아이디어란 유체에서는 그걸 보지 않고 그건 딱 버리고 모세의 기적은 사기다. 그러면 화형. 그래서 그두 가지이고 이제 세 번째는 여기서 세 번째 조건까지만 말씀드리고 세 번째 조건은 지금 1, 2면은 자동적으로 음향 임피던스의 연속 이거가 같아지면 V1분의 P1은 V2분의 P2가 되죠. 그래서 그걸 또 다른 형태로 쓰면 이렇게 되고 그런데 어떤 때는 식을 이걸 쓰면 식이 대본에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독립적인 바운더리 컨디션은 아니에요. 요거 두 개만 독립적인 거고 이거는 거기로부터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 반사 투과 뭐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딱 5시 됐고 진도는 예정대로 잘 나가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